다음날 아침 무슨 결심이라도 한 걸까요? 두 사람이 서울역이 아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저희 일단 혼인신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구청 연락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가는 방법이 버스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 봐야죠. 버스를 탄다는 공포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헌수 씨. 겨우 용기를 내 버스 안에 들어가 보는데요. 내릴까? 내려. 역시나 무리였나 봅니다. 늘 손에 쥐고 있던 술도 없는 데다 퇴소 공포증까지 겹쳐져 헌수 씨 몹시 힘들어하는데요. 결국 한 정거장도 가지 못하고 버스에서 뛰쳐내리고 맙니다. 야, 마셔. 급하게 구해온 술을 마시고 나서야 진정이 되는 헌수 씨. 헌수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오래 걸리는데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한참을 걸어 윤소 씨가 집을 나오기 전 살았던 동네의 구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가 4년 전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저희 윤소 씨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실종사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손에 지문을 확인해서 주애를 하면 되는데 저분께서 지금 손에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안 나와요, 지금. 지문 들어가 안 된다고 나무 가지가라고. 매일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고 철판을 닦았던 탓에 윤수 씨 지문이 모두 닳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윤수 씨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 신고를 한 아버지가 신고를 철회하는 것뿐이라는데요. 상황이 안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모셔올 수 있었으면 진짜 모셔왔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자신을 사망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소 씨. 결국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대체 아버지는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빠, 나 내가 오늘 구청에 갔다가 아빠, 아까 나 사망 신고했어? 아빠 그 5년 만에 만난 딸이건만 매몰차게 대하는 아버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윤소 씨도 뒤돌아서는데요. 딸에게 받은 아버지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애가 그 거짓고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오장이 터져요. 오장이 지금. 아버님이 사망신고 한 건 맞으시네요. 오죽해야 내가 딸 하나 있는 거 사망신고까지 했겠어요. 아니 나는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솔직한 심정이 애비 마음이 이게. 제가 5년 전에 헌수랑 데리고 나오면서 제 아빠랑 연을 끊었어요.
호수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아버지는 이제 애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 하라고 병원에서 이제 알아서 해줄 거라고. 호수야, 치료 잘 받아. 싫어, 무서워. 호수 씨, 가시죠. 선생님, 진짜 괜찮은 거죠?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걱정 좀 마세요. 이 사람이 폐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염려 마세요. 호수 씨, 가시죠. 괜찮아. 무서워. 이게 병원 안에 있는 거 자체가 얘한테는 미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고 계속 더 안 좋아진 거야. 더 악화만 되는 거예요, 계속. 또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헤어지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네, 여보세요? 아, 박건수 씨 보호자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윤서 씨가 박건수 씨 직접 퇴원시키셨습니다. 걔네들 퇴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 그거 저야 모르죠. 아버님, 일단 저희 결제 금액이 입원비랑 진료비랑 저희 엄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정상도 아닌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딸이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화보다는 가슴에 상처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대못을 받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저한테 아무리 저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날 저녁.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윤소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작 생각하고는 이따구로 살려고 집 나갔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빠. 네가 하는 꼴이 뭐야, 지금 이게? 아빠, 나 좀... 정 살고 싶으면 네가 그거 버리고 와,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빠!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 탓일까요? 갑자기 입덧이 찾아온 윤소 씨. 아버지에게 숨기고 싶었던 임신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임신한 애를 길바닥에 내팽겨치고 이게 네가 할 짓이야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구청 간 거잖아, 오늘 내가. 근데 아빠가 사망신발 나갖고 내가 그거 못한 거잖아, 내가.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빠가 여기까지 지우라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했지, 내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였나, 죽여놓기는. 딸의 절규에 발걸음을 돌리고 마는 아버지. 어떡해. 두 사람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거처로 돌아온 윤소 씨는 기진맥진한 채로 쓰러져 버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헌수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헌수 씨가 드디어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윤소도 가족 다 버리고 그렇게 아프게 사는데 이제 좀 저도 정신 차려보려고요. 그렇게 아끼던 술을 모두 강물에 흘려보낸 헌수 씨. 비워진 술병처럼 두 사람의 슬픔도 저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계속되는 입덧으로 밤잠을 설친 탓에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고만 윤소 씨. 헌데 윤소 씨 옆에 있어야 할 헌수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헌수야! 헌수야!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나 안 일어나니까 혼자 나갔나 보다. 예. 어디를요? 서울역밖에 갈 데가 없는데. 헌수 씨를 찾아 나선 윤소 씨. 늘 가던 그곳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헌수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윤소 씨에게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윤소 씨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윤소 씨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하늘이 저문다. 헌수 씨를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병원 앞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힘겨운 걸음을 내딛는 헌수 씨. 제가 이제 바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독하게 맘먹고 안 되면은 되게 해야죠. 해야죠. 15층 높이 건물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래요. 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그 일어나는 그 친구의 그 힘든 모습들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되게 희망을 저한테 줬던 날인 것 같아요. 며칠 뒤, 늘 만나던 그곳에서 헌수 씨와 윤소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오늘 집에 들어가요. 아빠 그때 저 임신한 거 아시고서는 제가 또 헌수 이제 병원 치료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거 아빠 의외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네, 집에 다시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요. 네.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도 알 것 같아서 저기 들어갈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래 죽는 일 저래 죽는 일 그냥 진짜 미친놈처럼 그냥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엄마 아빠도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윤소 씨.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녀를 위해 이제 헌수 씨가 용기를 냅니다. 안 버려서 나를 떠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내 인생 걸고 내가 정말 해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윤수한테. 항상 사랑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사랑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길 위에서 찾은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앞으로 이들의 삶에 희망만 넘쳐나길 기대해봅니다.